지금부터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이 오븐이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토타이핑 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로 만들기 전에 그것을 모형이나 또는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유사하게 만들어 보는 활동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잘못됐을 때 타격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기에 앞서서 그것이 제대로 된 어떤 이 기획물인지, 또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두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프로토타이핑 툴이라는 것은 바로 진짜로 만들기에 앞서서 그 모형을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프로토타이핑 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파워포인트죠. 예, 기획자들의 개발 도구라고 할수 있는 파워포인트인데요. 물론 파워포인트도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예. 하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상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또이 파워포인트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지 어떤 소프트웨어의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 고안된 도구는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위한 이 전용의 프로토타이핑 툴을 쓰게 되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적게 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클릭해서 간단한 인터랙션은 실제로 실행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온라인 프로토타이핑 툴의 어떤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븐이지만 이 오븐 외에도 이 펜슬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토타이핑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발사믹이라고 하는 뭐또 다른 프로토타이핑 도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도 다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븐이라는 프로젝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꽤큰 용량의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뭐 무료라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장점이 되겠죠. 자, 우선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저는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을 만들고 제가 이야기하는 나머지 과정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프로젝트 대시보드라는 화면으로 제일 처음에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어떤 여러분이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 또는 앱을 만든다. 그러면 그 각각의 앱 웹사이트,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그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저는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지만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Welcome to Oven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기본, 뭐랄까, 예제 프로젝트면서 오븐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우리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인 OpenTutorials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pentutorials.org 뭐 상세 내용은 안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토타이핑이 어떤 스크린 크기에 맞는 것을 만드는 것인가? 예,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PC 버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1200픽셀의 PC를 선택하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이 신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편집을 해야겠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 위쪽에는 메뉴가 있고 이 왼쪽은 파워포인트로 치면 각각의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프로토타이핑의
사용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예, 그러한 것들이 이 오른쪽에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우리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에 레이아웃을 한번 짜볼까요? 자, 우선 제목을 써야 되니까 큰 제목이니까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고 버튼을 놓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 텍스트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생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오븐의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실제로 텍스트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예, 그렇다고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때 뭔가 의미 있는 텍스트를 쓰기도 그렇고 또 의미 없는 텍스트를 쓰기도 그런데 자, 그런 경우에 그런 애매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고맙게도 랜덤하게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져다 놓으면 가져다 놓을 때마다 이렇게 의미가 없지만 분명히 이 텍스트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요. 여기 있는 요 구성 요소들은 모두 다 비슷한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거를 요 위에 있는 요 동그란 거 있죠? 저기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예. 여기에는 우리가 선택한 그 구성 요소의 높이 요거는 폭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떤 동작하는 모습이 이 부드럽고 유려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예,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었으면 뭐 제목의 내용은 좀 저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코딩 프로젝트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사이드에는 저는 생활 코딩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수업들을 배치시키고 싶으니까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검색해서 리스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 리스트,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파이썬, PHP, 자바, 뭐 C, C++ 뭐 이런 생활 코딩에서 다루고 있는 또는 다루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검색을 또 해야겠죠? 본문? 본문으로는 검색이 안 되네요. 조금 더 바라는 점은 검색할 때 조금 더 뭐랄까요?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사믹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타입 도구의 경우에는 단축키가 상당히 편리해요. 어떤 단축키가 편리하냐면 막 프로토타이핑을 하다가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자동으로 포커스가 검색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검색된 이 구성요소가 화면에 착 달라붙어서 굉장히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븐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기능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문을 한번 가져와 보죠. 여기 문장도 있고 단락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본문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아이콘 기능인데요. 뭐 오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아이콘들이 있어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페이스북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페이스북을 검색해서 여기 있는 아이콘 중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본문에다가 착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아이콘도 너무 좋지만 이것 말고도 뭐 더 나은 프로젝트 뭐 자,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Creative Commons License나 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려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에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아이콘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서비스에서 최근에는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하는 이 부분에서 그 API를 검색해서 거기 있는 아이콘을 가져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건의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포함하고 싶다면 요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미지를 첨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보관함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요걸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사이드바를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죠. 선택 오른쪽 클릭하고 보내기에서 보관함으로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요소가 보관함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라이브러리 갖다 쓰듯이 쉽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의 뭐랄까요?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배치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추가. 그리고 페이지마다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에는 수정 페이지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장의 페이지가 생긴 상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파워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보는 거겠지만 자, 이 오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웹 개발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한다면 실제로 기획자, 개발자 또는 뭐 경영자 뭐 이런 여러 주체들이 하나의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동작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기능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콘에서 플러스를 검색하면 이런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고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간다. 아니죠. 이건 추가 페이지로 해야겠죠. 추가 페이지로 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링크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URL을 선택하면 클릭했을 때 외부 URL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중요한 것, 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 리스트 중에 현재 저 링크를 클릭하면 추가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웹 테스트라고 해서 미리 보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일단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그러면 현재 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링크를 추가한 저 버튼을 클릭하면 예, 추가하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추가하기 페이지를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있는 이 사이드바, 이 사이드바를 이쪽에 있는 추가 페이지로 가져올 때 우리가 이걸 똑같은 거를 또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관함에 있는 my object 아까 추가해 놨잖아요. 자, 요거를 제가 아까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내기에서 보관함으로 보냈죠. 바로 보관함으로 보내놨던 그 기능을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착 갖다 놓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요소를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관함에 있는 이것과 이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착 갖다 놓게 되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주 깊게 사용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고친다 그랬을 때 여러 페이지에서 똑같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라서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페이지를 방문해서
따로따로 수정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불편함을 극복하게 해주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템플릿이라는 겁니다. 자, 보관함이라는 것은 그냥 보관하는 거고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공통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요. 템플릿 옵션에서 템플릿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우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템플릿 옵션에서 템플릿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똑같은 위치에 착 하고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내용을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HTML, CSS 외에 뭐가 있을까요? 루비. 예. 루비 빠뜨리면 서운하죠. 자, 루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어때요? 내용이 안 바뀌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이 템플릿을 갱신해주는 옵션을 명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보시면 알아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템플릿 옵션에서 연결된 템플릿 동기화를 하고 추가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루비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템플릿이라는 것은 공통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 여러분이 그 템플릿 하나에서 변경된 내용을 전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 템플릿 옵션에서 연결된 템플릿 동기화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잡하게 프로토타이핑을 하다 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는 같이 이동하거나 같이 뭐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룹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목 부분과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 있는 부분은 둘 다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서 크기나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이 별도의 각각의 요소들을 마치 하나의 요소인 것처럼 그룹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 개의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하나를 선택해요. 클릭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요소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요소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그룹 보이시죠? 그룹을 선택하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제목과 이 옆에 있는 사이드바는 두 개가 같은 그룹, 즉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동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핑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개별적인 것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룹을 깨지 않고도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올 때는 공터를 클릭하면 그 그룹을 편집하던 화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룹을 해제할 때는 오른쪽 클릭하고 그룹 해제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그룹과 같은 기능, 이런 기능들은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움말에 있는 키보드 단축키를 보시고 이 그룹과 관련된 단축키는 무엇인가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거를 다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아, 이 반복돼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가 단축키를 익힐 때입니다. 단축키는 굉장히 중요해요. 효율을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텍스트 뒤에다가 뭐 오븐에 대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이미지는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업로드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제가 배경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착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텍스트 위에 이미지가 올라탔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이미지가 텍스트 뒤로 빠지는 거였는데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븐의 그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오븐이라는 도구는 계층적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추가한 것은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면 걔를 제일 뒤로 빼고 싶다면 오른쪽 클릭하고 순서에서 맨 뒤로를 하시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것을 오른쪽 클릭해서 순서를 맨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얘를 맨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맨 뒤로 이동을.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오븐 이미지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요? 바로 오븐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오븐을 클릭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선택이 됐고 제가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는 텍스트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가 지금 선택한 텍스트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잠금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텍스트는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렇게 해서 오븐을 선택하고 키보드 등을 통해서 위치를 옮길 수가 있죠. 잠금이 됐으면 사실 키보드 없이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오븐은 그런 이 도구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만든 이 프로토타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공유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 옵션을 선택하면 여기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할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K8805. 자, 이렇게 해서 추가. 그리고 네 글에 주세요를 하게 되면 k8805@naver.com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용자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프로젝트 방문해 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메일이 발송이 돼서 링크가 생기고요. 전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K8805죠?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음 카카오에서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한 오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소개 내지는 사용법을 살펴봤고요. 써보니까 아주 공들여서 만든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 활용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좋은 도구를 만들어서 공개해 주신 이 다음 카카오 또 개발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사용법을 더 보강해서 수업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